이야기하고 싶은 점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처음 복수가 돌아왔다라는 작품 대본을 읽고 느꼈던 감정은 설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렘이란 감정을 좀 드라마를 보신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배우들하고 공유하고 촬영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복수가 시청자분들께 먹히겠죠, 그죠? 네, 먹힐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그 먹히기 위해서 어떤 또 노력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살짝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엉뚱한데 또 엉뚱하면서도 또 따뜻한 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기사를 보니까 뭐 엉따 로맨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떤 그런 좀 엉뚱하면서도 따뜻한 톤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배우들하고도 뭐 얘기를 하고 연기할 때나 아니면 촬영을 할 때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좀 처지지 않고 항상 그 밝은 어떤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엉따 로맨스 감독님 그리고 뒤에 보이지 않는 스태프분들 특히 영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주인공분들 엉따 로맨스를 만들어 왔는데 아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 팀워크는 어떤지 한번 네, 칭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한번 칭찬하기에 앞서서 뭐 정말 빈말이 아니고 저희 드라마에 출연하시는 모든 배우분들이 어떤 저희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힘드실 텐데 한 번은 제가 촬영하면서 뭐 어떤 불평, 불만이나 얼굴 찌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힘내서 촬영하고 있고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저희 뭐 복수 역할의 유성호 씨는 저도 일단에 예전에 한번 저랑 같이 드라마를 했던 인연이 있었는데 그때랑은 또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해서 본인을 많이 내려놓는다. 사실 처음에 승호 씨가 뭐 어떤 이런 좀 코미디적인 연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개인적인 호기심도 많았는데 막상 촬영을 시작하고 연기하는 걸 보니까 왜 진작에 뭐 이런 캐릭터들을 맞지 않았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자신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갖춰서 불사르고 있는 그런 배우고요. 또 뭐 우리 수정의 역할의 조보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좀 여자 배우로서 표현하기 좀 어색하고 쉽지 않은 연기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 뭐 전혀 개념치 않고 또 저희가 좀 촬영할 때 좀 이렇게 여자 배우들이 싫어할 정도로 카메라를 이렇게 가까이 들이대가지고 촬영하는 커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전혀 개념치 않고 웃으면서 넘기고 그렇습니다. 다 한 분씩.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세호 역할의 박구현 씨는 분위기 메이커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항상 좀 항상 유머와 항상 농담을 먼저 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또 막상 또 이제 촬영하려고 또 연기를 시작하면 또 완전 180도 돌변해서 또 착한 또 이사장의 역할을 소화한 거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동현 씨 보면 아 천성 배우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연 역할의 동영 씨는 감초 정말 우리 드라마 최고의 감초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촬영할 때보다 이제 나중에 촬영한 것들 편집하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 이렇게 이 배우의 연기 하나가 신을 살리는구나. 이제 동영 씨는 저희 드라마의 진정한 신 스틸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인 씨도 마찬가지로 한마디 연기 톤을 해도 톤이 좀 뻔하지 않고 다들 독특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드라마를 좀 재밌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 잘.